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BHC의 붐바스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은 깨끗이 씻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그 BBQ에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도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지금 첫 맛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입을 먹어봐야 되겠죠? 그 BBQ 자메이카를 먹었을 때는 좀 짰거든요. 그래서 뭔가 밥이 굉장히 땡기는 그런 맛이었는데, 지금 붐바스틱 같은 경우에는 간이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. 별로 그렇게 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밥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뭐 굳이 밥이랑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껍질이 좀 먼저 벗겨지거나 그러면 좀 심심하고 싱거운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.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. 맛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실제로 딱 한 입 먹었을 때 이거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기분이었거든요. 다시 한번 맛을 음미해 보겠습니다.
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습니다. 간이 딱 맞아요. 먹다 보니까 자메이카랑 맛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메이카를 먹어본 지 벌써 한 5,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먹었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면 자메이카를 처음 먹었을 때는 약간 팔도 비빔면에서 그 약간 신맛을 빼면은 이 맛일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. 무슨 맛이라고 해야지? 이번에는 그래도 밥을 준비해놨으니까 치밥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을 일로 옮겨야 되겠다. 일로 옮기고 이쪽 손으로 밥을 푼 다음에 딱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간이 거의 딱 맞아서 살짝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맛있어요. 배불러서 밥은 일단 좀 두고 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아, 그러고 보니까 콜라를 안 먹었네요. 대박. 근데 콜라 생각이 안 났어요. 별로 느끼하지 않았습니다. 맛있어요. 그 하나 남은 건 아내가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아내에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